예, 오늘 통문장 하기로 했습니다. 열려라, 참깨. 자, 그래서, 인칭 대명사, 비동사, reading with grammar 2의 내신 대화 설명 문장이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Hi, Mina.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 What's up? What's up?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가 뭐라고요? 오케이. You look happy. 자, 중1 때 look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랑 한번 비교해볼까? 한번 읽어볼까요? You look like a cat. 이건 뭔 뜻일까? 왜? 저는 고양이 닮았다. 고양이처럼 보인다. 좋아하다가 아니고 여기 하다시 새치기 당했으니까 하다시 안 되고요. 고양이 같은 어떤 고양이 같은 어떤 행복한 어떤 고양이 같은 자 얘도 사실은 이건 한 단어가 어떤 식으로 이거는 원래는 이름 씨였는데 얘 붙이니까 고양이 같은 어떤 사람? 고양이 같은 사람 어떤 시 됐네 like 붙어서 그래서 look 뒤에 무슨 시 오면 look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안부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였더라 영어 표현? What's up 였죠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I have a boyfriend now. 됐습니까? 그랬더니, Really? Congratulations. Is he nice? 예, 네. 안녕하세요. Really? 그 다음에 뭐라고? Congratulations. 네, is he nic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틀린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 틀렸을까요? 반드시 congratulations라고 해야 된다 했어. 꼭 이렇게 해야 돼. 축하한다고 할 때. 얘 빼먹으면 틀린 표현이야. 축하합니다가 뭐라고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이런 거못 들어봤어요, 노래? 처음 들어봐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이겁니다. 선생님 노래 실력에 깜짝 놀랐는군요. 자, 그랬더니. Yes, he is. 생략된 말? Yes, he is. Yes, Yes, he he. is nice. 그렇지. 어떤 질문에 지금 대한 대답하고 있어, 지금? 뭐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야? Is he nice? 했으니인데, nice 하니까 대답이 뭐라? Yes, he is nice. 그다음에 And he plays soccer very well. He's Right over there. 오케이 그래서 요거 무슨 뜻이야?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축구하니? 아주 잘해 오케이, 여기에 누가 다가 있네요 누가? 그가 뭐 한다? 축구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중에 하다시 더즈죠. 오케이 그 다음에 right의 다양한 뜻꼭 알아두라고 했는데 오케이 읽어볼까요 1번 turn right
오케이, 그 다음 2번 You are right. You are right. 그 다음 Right now.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이야? 거짓. Turn right을 6학년이 모른다고 길 묻고 답하게 할 때 분명히 했을 건데. Turn right이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야? 이 뜻이죠. turn의 뜻은 돌다, 회전하다, right은 오른쪽. 이때 반대말은 left. left가 반대말이죠. 왼쪽, 오른쪽, 왼쪽. 그래서 right의 첫 번째 뜻은 뭐? 오른쪽. 그 다음에 you're right. 이건 무슨 뜻이야? 오케이, 네 말 맞아. 그래서 right의 뜻은 딱 봐도 얘가 있는 걸로 봐서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Answer. Right answer. 뭔 소리, 뭔 소리예요? 올바른 대답이죠, 올바른 대답. 틀린 대답 말고. 틀린 답 말고. Wrong answer 말고 틀린 답? Wrong answer 맞는 답? Right. 오케이, 그래서 right이 무슨 뜻도 있다? 올바른 맞는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 right now. right now 이건 무슨 뜻이야? 지금. right now 광고할 때 많이 나오잖아 right now 바로 지금 여기서 right은 무슨 뜻이야? 바로 지체 없이 그럼 여기에 he is right over there 할 때 right은 무슨 뜻이야? 이 세 가지 right 중에 바로 저기에 right over there의 뜻이 뭐예요? 바로 저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is he? he is right over there 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한 군데 틀렸네 어디가 틀렸게 playground there are many boys playground 뭐 어떻게 고쳐줄까 그러면 여기에 누가 많은 남자애들이 다 여기 누가 다 부분인데 있다니까 아무도는 there고요 남자아이가 한 명 있어, 여러 명 있어. 그래서 there is 쓰면 안 되고요. many boys 안만 길어봤자 여긴 틀린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명사 이름씨 앞제비씨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만들려고 캘리포니아 인 캘리포니아 코리아 인 코리아 더 데스크 온 더 데스크 언더 더 데스크 뭐 이런 거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그렇지 기억났어요 이제?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앞제비시라 했죠 그러니까 무엇 그 운동장 어디 그 운동장에 이름씨라 했어 이름씨 한번 길어봤자 이런거 되는거
안 만들어봐도 뭐가 됐어? 어? 됐습니까? 거기에 많은 남자아이들이 있다. 여기서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왜 is가 있어야 돼? 왜 여기에 뭐 이런 거 오면 왜 안 돼? Are you a boyfriend too? 이거 하면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영어 문장에서 뭐 어떤 일이 생긴단 말이야? Your boyfriend, 한번 길어봤자. Is it tall? 됐습니까? 물음표 꼭 해야 되겠지. 중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물음표 안 하면 틀렸다 그럽니다. 됐습니까? Is your boyfriend tall? 오케이, 그랬더니. No, he isn't. He isn't. Oh. Short. 잠시만요. He is really handsome. Okay, tall. 무슨 뜻? 키 큰. Short. 짧은. 키 작은. Handsome. 잘생긴. Okay, 이 세 녀석의 공통점. 어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장 만들려고 뭐가 눈에 보이고 있어? 비동사가 계속 보이고 있죠. 잘생긴 얘랑 합치니까 잘생겼단데 진짜로 란 말. 얘는 어찌십니다. 이런 애를 하는 애를 보고는 어찌 어떤을 하고 있네요.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정말 잘생긴. 뭐 어쨌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떻다. 어떤 시 앞에 짧은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짧다. 키가 작다. 여기 not이 없었으면 키 크단데 not이 있으니까 키 크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 his hair curly. 오케이, curly의 뜻은 구불구불한, 곱슬곱슬한. 다 보냈어? 오케이, 너 근데 좀 밀렸잖아. 보강 좀 해야 되죠. 아니야. 다음 시간에는 요거 1:1 확인할 거야. 성취도 해설했는 거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 얘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아마 답해줄걸? 여기에 더 좋으니까 얘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 나 하다시 아닌데 그러겠지. 어? 여기에 얘가 오면은 왜 안 돼요? Are his hair curly? 이거 왜 안 돼요? 여기 만약에 R가 있으면 누가 깜짝 놀라? His가 깜짝 놀랍니까? 요렇게 해서 안만 길어봤자 될 것 같지 않아?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여기에 R가 있으면 누가 깜짝 놀라? His hair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 난 뭔데? 난 그건데, 그것들이 아닌데. 어, 머리카락 여러 개 아니야? 머리카락은 못세기 때문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Are it curly야? Is it curly야? 왜 does it curly는 안 되냐면 얘가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Yes, it is. Yes, it is curly and이 표현은 좀 특이하게, 그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나냐면, 그가 있다, 축구 유니폼 속에,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그가 있다,
그가 입다가 아니고, 물론, 그래, 뭐, 이거, 그는 축구 유니폼 입고 있다는 거, 이거 해도 되는데, 이거 아니고, 그가 있다. 어디에?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상한 뜻이 됐어요. His soccer uniform. 이거 무슨 뜻이야? 그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고 유니폼이래요. 내가 필요한 거는 무엇이 아니고, 여기 오는 건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어디에가 필요한 거야? 그가 있,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표현을 영어스럽게 해석을 하면 그가 있다. 어디 속에? 축구 유니폼 속에 있다. 그가 축구 유니폼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입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He is in the soccer.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is in the soccer uniform.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가? 사람이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유니폼이 됐다는 얘기라 했어요. 말도 안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얘를 쓸 수도 있거든? 근데 만약에 그가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한 군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에는 한 군데 틀린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왜라의 뜻이 뭐죠? 무슨 시죠? 그러면 지금 누가다, 그가 입고 있다, 이가 누구다, 누가다 부분이네? 그쵸?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알겠습니까? 네, 얘 대신에 그가 축구 유니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어디가 틀렸는지 안해. 그렇지, 지금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게 왼팔,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지.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그러면 얘가 안만 길어봤자 잇이 된다는 얘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얘는 지금 무엇이냐, 무엇.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필요해? 어디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또 전치사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똥강아지야. 그래서 뭐? 어우, 아프겠다. 인 하면 정말 아프겠다. 이거 뭐 이렇게 뭐 칼로 뭐 어떻게, 어우, 무서워. 인이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어? 어? 뭐 수술해서 넣었습니까? 무서운 거 하지 말고요. 에? 위에다 붙여놨잖아. 어? 팔 속에 집어넣지 말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지금 이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딱 듣고 싶으면 그는 왼팔에 right은 빼버리고 묶고 답할 때 이게 있으면 이상하니까 밴드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왼팔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겠지. 그럼 그걸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영어로? What? 다 써줄까? 알았어. 그래. 그래서 what?
오케이. 그래서 그는 왼팔에 뭘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left hand? 했더니 he has a band. 그 말은 지금 얘가 주장이란 말이야. 주장. 왼팔에 밴드 차고 있는 주장. 그래서 그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yes. That's he 하면 틀리겠죠. 무슨격 필요해요? 무슨격 필요해요? 기억이 안 나죠, 그쵸? 그래, 목적격. Yes, that's him.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나는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나의 이름은 박서희입니다. 한번 해봐. 영어로. 근데 그의 이름은 마이크다를 이렇게 표현하겠냐? 그래서 뭐? Okay, 그 다음에 드디어 마침표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데미야. 선생님이 어떨 때 이런 표시 한다 그랬지? 뭐 웅얼웅얼웅얼 하지 말고 어? 똑바로 얘기해 똑이야. 연서야. He, our school soccer team. 그 다음에 뭐? 캡틴? 이렇게? He, our school soccer team captain.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그는 주장이다. 선생님이 어떨 때 이런 표시 한다고? 이 표시, 아이고. 이 표시 언제 한다고? 주장은 주장인데, 어떤 주장이래? 주장은 주장인데, 어떤 주장이래? 우리 학교 축구팀의 주장이래요. 어떤 주장? 어떤 주장? 우리 학교 팀의 주장. 어떤 책? 책상 위에 있는 책. 비슷한 거 혹시 나온 적 없나? 이거 중요하다면서 익히라고 그랬는데요. He 자 뭐뭐의가 뭐였더라? 뭐뭐의 뭐뭐의란 뜻을 가진 앞제비치가 뭐였더라? 아이고 안되겠다 똥개야. 이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되겠다. 여기서부터 그치? 박서희씨 하루에 좀 끝을 못 내고 이어서 하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목소리) 여보세요? 예? 예? 문자 못 받았는데 뭔데? 빨리 말해 지금.